아, 여러분, 드디어 제가 우리 청평의 라이딩 클럽에 도착했습니다. 예전엔 참 자주 와서 제가 많이 먹던 곳이에요. 예. 제 프사에도 자주 등장하기도 하고요. 겨울이라 문을 닫았습니다, 지금. 여기서 옛날에 제가 뭐 확구 닭도 먹었고, 써 있죠? 보시면은, 자, 이런 것들. 피자, 확구닭, 팥빙수, 생맥주 제가 많이 먹었습니다, 예전에. 여기 뭐 좋은 동네예요. 근데 지금은 뭐 했고, 일단 저희는 청평 시내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. 멍멍이들도 많았었는데, 여기서 옛날에 그 핏불견,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도 여기 있었고, 개들도 많았는데요. 지금 겨울이라 다 없어졌나 봅니다. 없네요. 여기 사냥개들도 많이 갖다 놓고 했었는데, 요 위가 호명산이에요, 여러분. 호명산. 호명산이 무슨 산이냐면은, 호랑이 울음소리가 난다 해서 호명산입니다. 호랑이 울음소리. 이 산은 해발 한 630m 정도 되고요. 대략 해발 530m 정도예요. 뭐가 있냐면은, 커다란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. 호명호수라고 있어요. 물론 저기 상천역에서는 버스 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. 거기 올라가면은 뭐가 있냐면은, 커다란 호수가 있어요. 마치 백두산 천지처럼. 그 호수가 왜 있느냐? 그 우리나라 그 양수식 발전이라고 하죠? 요즘 어린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양수식 발전소 1호예요, 1호. 그 호수에 있는 물을 갖다가 떨어뜨리는 낙차의 힘으로 이제 전기가 발생하는 거고요. 다시 밤 되면은 끌어올립니다. 그 호수로 물을 끌어올려요. 물을 끌어올리고 다시 또 이제 예, 물 떨어뜨리는 물을 통해서 이제 전기가 발생하는 그런 게, 이게 호명산이에요. 청평역에서부터 쭉 이어져서 이렇게 꼭대기 정상이 있고 상천역으로 떨어지고요. 이 호명산 꼭대기 올라가면 앞에 청평호수가 쫙 아름답게 보입니다. 아유, 제가 지금 힘들어서 설명이 좀 길어졌어요. 그래서 이제 자전거 타고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 계세요. 그 호명호수까지 원래 자동차, 버스가 올라갈 수 있게끔 이제 포장이 돼 있어요. 꾸불꾸불 포장이 돼 있는데 거기를 자전거 타고 올라가시는 분도 계십니다. 저는 못 갈 것 같습니다. 해보니까 힘들어요, 거기. 그 외에 여기 산들도 많고. 아, 어쨌든 저는 여러분 구독자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올해 안에 저는 이곳에 왔습니다. 여기 뭐 메뉴 많거든요. 파스타 종류도 정말 많고, 피자라든가 스파게티 종류가 정말 종류별로 있고, 여기 또 생맥주 기가 막힙니다. 예. 맥스예요, 맥스. 제가 좋아하는 맥스 생맥주. 딱 더울 때 와서 한 잔 딱 들이키면 뭐. 근데 오늘은 일단은 겨울이라서 이렇게 사람들은 없고요. 아, 안에 잠깐 들여다볼까요? 보일란가? 메뉴가 좀 바뀐 게 있나? 저 안에 메뉴판 보이시죠? 자, 아유, 제 머리카락 때문에 보이시죠? 이렇게 안에 저 이상하네. 아이고, 아쉽습니다. 여기서 한 잔 딱 하는 거, 여기서 맥주 한 잔 하는 거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. 아주 좋은 동네예요. 시골 동네이고요. 예, 조만간 다시 타고서 또 열심히 또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추운데 또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, 정말 올해 마지막 라이딩이에요. 오늘 또 이렇게 올 줄 몰랐는데 올해 정말 마지막입니다. 더 이상은 탈 수가 없어요. 왜냐면 내일 모레 되면 이제 내년이기 때문에 올해 마지막이고, 이 구독자님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결국은 이 라이딩 클럽에 드디어 왔습니다. 올해 발 시려 죽겠어요 지금. 아, 이제 여름 되면 저 여기서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하는 것도 찍어 드릴 텐데요. 이제 뭐 내년 되면은 또 제가 이쪽을 얼마나 자주 올지 모르겠습니다. 예. 아, 자, 일단 요쯤에서 예, 끊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아, 감사합니다.